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 부활절 기념전이 십자가와 드로잉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전서체를 사용해 성경 구절과 기도문을 작성한 작품, 예수님의 얼굴과 십자가, 성경에 나온 사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설치 작품 등 총 24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 중엔 십자가 모양의 도자기 작품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초벌된 십자가 위에 13명의 회원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구워낸 협동 작품으로 전시회 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술인 선교회 유미영 회장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자 부활절 기념전을 열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사신 주님을 작품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절 기념전은 오는 4월 10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